안녕하십니까. 황금스푼 TV 목소리 비서 목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정말 달콤함이 진동을 하는 꿀팁인데요. 우선 네이버 지도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이는 색상별 하트들이 보이시죠? 무엇일까요? 버튼을 눌러볼까요? 구이저 수지가 나오는군요. 바로 제 낚시 포인트 위치입니다. 네이버 지도에 즐겨찾기를 눌러주면 카테고리 이하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의 지도 위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로 하나의 리스트 5일 재래시장 정리를 누르면 다른 내용 없이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만 나와줍니다. 여행 장소, 맛집, 지인의 집, 앞으로 가야 할 장소 등 그런 곳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할까? 내 위치를 중심으로 거리 순으로 보면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 맛집에 가고 싶다면 그 집을 중심으로 어떤 차박지를 찾아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떤가요? 끝내주죠. 만드는 방법은 새 리스트를 눌러서 이름을 적어주고요. 원하는 색상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 리스트가 카테고리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를 찍어주면 그 위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별을 눌러주면 어느 리스트에 넣을 것인지 새로운 리스트에 넣을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눈에 띄는 이름을 리스트로 만들어주시고요. 그 안에 넣어주는 포인트는 그 위치의 중요 내용, 그러니까 거기 하면 생각나는 내용을 적어주세요. 화장실 죽여주는 차박지 또는 뱀이 나오는 야영지 등 포인트를 메모로 적어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깊이 감사드립니다. 황금스푼 TV 열심히 차박 장소 소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